네, 여기 걷다 보면은 보산역에 나오자마자 이제 걷다 보면은 이제 요소요소에 그래피티가 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2015년도부터 이 거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래피티를 그렸는데요. 총 특군에 25점 이상이 지금 요소요소에 건물들에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외국의 문물이 처음 들어오는 곳이 동두천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음악 그리고 패션 문화가 동천에 시작되는 패션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제 MZ 세대들을 이제 많이 이제 저희가 유입을 해서 젊은 층들이 놀 수 있는 거리로 저희가 활성화시키고자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 거리의 또 특이한 점을 말씀드리면요. 관광지의 3대 요소가 교통, 숙박, 그리고 먹거리 부분인데요. 이 밖에 보시면은 이런 부분에 지금 15개의 그 먹거리 부스가 지금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푸드트럭하고 개념이 이제 비슷하게 부수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다양한 음식들이 좀 구비되어 있어가지고요. 외국인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한국인들 입맛에 맞게끔 한국 음식과 외국 음식을 좀 조화롭게 좀 저희가 구성을 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는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요. 동절기 때는 5시부터 11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 캠프 부산이 우리나라 락 음악의 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를 보존하고 우리 음악을 현대 음악을 전개하기 위해서 저희가 드림 뮤직 센터를 건립을 해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다양한 공연과 역사를 좀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실내 공연장으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한 130석 규모의 공연을 공연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토요일, 일요일 날 2회 공연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우리 동천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어느 분이나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저희가 공연을 볼 수 있게끔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층에는 예전에 70년대, 80년대 락의 음악인 LP판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 이제 한참 유행하고 있는 레트로 음악이 하나의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음반을 저희가 다 구비를 해서 전시를 하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저희 공연들 추억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옛날 70년대, 80년대 가수들의 사이트, 옛날의 추억들이 많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앞에 보시면은 여기가 한미 우회광장이라고 하는 공연장입니다. 그래서 이 공연장에서 가장 동두천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오는 할로윈 축제를 매년 이 축구 전체 개최를 하고 있고요. 이 공연장이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가 완전히 퇴치가 돼서 내년에는 월드컵 때 꼭 이 공간이 월드컵의 동두천의 월드컵의 하나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